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은 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단어 맨 마지막 글자인 다를 없애고 다 앞에 있는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자음으로 끝나면 은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형용사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싸다, 싼, 비싸다, 비싼, 나쁘다, 나쁜, 작다, 작은, 많다, 많은, 좋다, 좋은. 여러분, 나는 작다, 차를 원해.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땡! 나는 작은 차를 원해. 이게 맞는 문장이겠죠? 그럼 이 문장을 한국어로 말한다면 나는 비싼 음식을 먹어. 이 문장은 나는 많은 돈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쁘다, 예쁜. 중요하다, 중요한. 화나다, 화난. 못생기다, 못생긴. 밝다, 밝은. 크다, 큰. 똑똑하다, 똑똑한. 어때요?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이제는 좋다 딸이 아닌 좋은 딸, 작다 식당이 아닌 작은 식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